은행에서 사용하는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코어뱅킹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뱅크웨어 글로벌.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진 기술 기업입니다. 은행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던 유명 외국계 기업 출신들이 모여 회사를 차린 것이 2010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400여 명의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그 한국의 금융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만들어 왔고 또 해외 패키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경험,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금융기관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뱅크웨어, 그 다음에 시장은 글로벌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수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됐고 지금은 세계 탑5의 뱅킹 시스템 개발 회사를 목표로 전진 중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지만 코어뱅킹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데요. 우선 은행 시스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은행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채널, 정보 분석, 계정으로 나뉘는데요. 채널 시스템은 한마디로 고객이 은행과 만나는 접점을 이야기합니다.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리고 콜센터가 있겠죠. 정보 분석 시스템은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한다거나 신분 인증, 그리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계정 시스템인데 은행에서 보는 업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을 코어뱅킹이라 부릅니다. 은행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이 바로 계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은행 직원들이 처리하는 시스템이 코어뱅킹 시스템인데요. 꼭 우리가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요즘 온라인으로 휴대폰 앱을 이용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잔액을 조회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코어뱅킹 시스템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은행 및 저축은행, 그리고 인터넷 은행까지 뱅크웨어 글로벌의 고객사는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2023년 뱅킹 시스템을 구축한 한 저축은행.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통상 시스템의 유지 보수 업무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